배우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보세요, 저는 춤을 췄을까요? 아, 춤도 마저 있었겠구나. 뭐 고단하고 네. 속상한 일을 말하는지 네.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리 있어. 매 순간 살다가도 어딘가 떠나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잠깐 프랑스에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을 너무 좋은 데로 갔는데요? 아니, 근데 그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아니라 저기 어디 시골 기숙사의 되게 작은 단칸방에서 배우 하시다가 미디어를 넘어오잖아요. 네, 무대에 있다가 네, 네. 드라마를 하거나 영화를 하려면 이제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데 네. 오디션에서 제가 몇백 번 떨어졌어요. 몇백 번. 아, 이게 왜 안 되지? 그리고 그게 됐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그 인물이 바뀌어져 있는, 캐스팅이 바뀌어져 있고. 역할이 바뀌어져 있고. 근데 그런 일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때는 감독, PD 이런 분들이 너무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호감이 있어야만 그 배우가 캐스팅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나름 그때는 네. 20대의 이 들끓는 피에 공정하게 오디션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겐 이런 불평등이 오는 걸까? 내가 이걸 그냥 견뎌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웃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A씨 안 해. 아, 안 하고 말지 뭐. 이러고 도망간 거예요. 난 졸업하면 배우가 될 거야 아마 목표로 하고 있다가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 이랬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를 제가 공부했다고 되는 곳이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천운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됐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곳이 세상이더라고요. 그걸 처음 안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도망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배우만 하다가 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 알바했어요. 네? 알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춤도 췄고요. 춤의 끈을 예. 놓지 않으시네요. 네, 춤은 사실은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었는데 네. 또 그렇게 해서 뭐 콩쿨도 나가기도 하고 그냥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가르친 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네. 오해가 될까봐 제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창피해서. 근데 솔직히 가르침을 네.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은 이상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수학 5 플러스 4 이런 거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 아이 꼬맹이들한테 그런 알바를 했었어요. 산수가 산수죠, 산수. 예. 아이들 돌봄, 그땐 돌봄 교실 같은 거였기 때문에 제가 뭔가 언어를 가르친다기보다 그냥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 알바를 했던 거죠. 와. 네,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선균 씨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또 이성균이네요. 그때 오늘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 로키오로 쇼라는 뮤지컬을 이성균 씨가 하고 있었어요. 너무 유명하시죠. 근데 이제 내 상대역인 자넨 역할이 필요한데 네. 지금 이 자리가 비었어. 근데 15일 정도 연습을 하고 무대 오를 수 있는데 네가 와서 잠깐 해라. 부담감도 있고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그냥 그래도 와서 하면 좋겠다. 그러고서 들어와서 다시 연습을 했죠. 근데 그 무대에 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빨리 이 공연을 끝내고 이 돈을 받고 다시 프랑스로 다시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첫 공연하는 날, 첫 공연이 막 관객들이 첫 공연인데 꽉 차 있었어요. 1차 때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죠. 꽉 차 있고 박준규 씨가 그때 해설자로 나왔어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막 관객들이 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 환호성과 관객의 열정이 갑자기 이 안에서 막 뭉클한 거예요. 내가 왜 무대를 떠났지?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연기하고 싶잖아. 근데 넌 프랑스에 가 있니? 모든 거 다 꼴보기 싫다고 하고 너 거기에 가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너의 도망에 대한 걸 저 스스로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진짜 저, 네. 제가 참 복이 있는 건 뭐 네. 성균 씨도 그렇지만 저를 도와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 없이 지금의 이런 좋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그중에 우리 호동이 오빠도 있어요. 가장 훌륭한 자극제였죠. 아유, 그럼요. 프랑스로 가신 이유 중에도 있죠, 조금은. 아니요. 또 이렇게 참여할 우리 성균 씨한테도. 성균 씨, 오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출연인지 반주해야 될 것 같아요.
빼박이에요. 빼. 서둘러. 저도 오고 싶어요. 진행시켜요. 아, 이거. 이승균과 이경영의 환상적인 콜라보. 진행시켜. 진행시켜. 진짜. 그걸 재성 씨한테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